백신 하나 갖고 뭐 거래할 수 없는 거 안 물어봐요. 제가 알약 참 좋아하는데요. 아예 그 처먹으면 죽여! 처먹으면 갑니다. 처먹으면 그 헬기라도 하나 구하는 게 어떠신지. 어 우리 동료 뭐냐 동료 3명을 골로 보내가 얻은 어 유품이라고. 대신 고스톱칸에 오진복이 우리 아버지 시체를 가져올 수 있으면서 버리고 있는 사람이 많이 많네요. 그 뭐냐 그대 아버지는 장렬히 뭐냐 동료들을 위해 다 싸우다 전사했어. 그대 아버지의 이름을 먹칠하지 마시오. 네 왜 아버지가 일단... 죽기 전에 저한테 메시지를 남겼어. 또 개소리 하지마 미친. 야 무전 차단 구역에서 뭔 개소리야 이게.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이번 작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 반군의 존재가 확인되었다는 거죠. 유경목 한번 그렇죠. 골라가셨거든요. 그래 반군의 무장이 정확하게 뭡니까? 어 저역 단거리 저격이 가능한 저격수로 파악됩니다. 아 그리고 위장막을 소지하고 있고 차량한대를 소지하고 위장? 위장막이요? 예 어딘가에 베이스가 있다는 소리인구만. 그럼 베이스를 옮겨다니면서 진짜 아니 그 좀비 많은 데서 살고 있다고? 말도 안 되는구만 정말. 그러면은 반군 기지 한번 털어야겠구만. 반군 기지를 공습해서 템을 빼야겠구만. 그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낙하산이 해외에 4개 정도 고스토크나 가요. 고스토텔이나 한 번 더 가요. 저희 아버지 있는 가죠. 헬기를 닥쳐 있지도 않은 레이더 같은 거. 있다면서. 아? 뭔 레이더요? 사우지 마. 여기서 어, 부모님을 안 잃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다고. 야, 본부 장교만 안 잃었네? 저도 안 잃었는데. 뭐? 네? 여기서 1세 앉아. 한 번도 안 죽은 1세 앉아. 나 일어서야지. 그 코네님 죽었잖아요. 코네 죽었잖아. 처음 미션에다 죽었잖아. 죽었어? 처음 미션. 아. 당신들은 어 아버지라도 있지. 어 우리는 없다고. 오 내가 여기서 나이가 가장 많은 거구만. 저 4세. 야 4세 있다 4세. 야 갈 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죽었어. 나 3세인데. 어 나는 2세야. 심각하다. 4세 뭐야? 심각하다. 아 일단은 그렇습니다. 상황 그렇고요. 고스트 호텔 가서 아니면은. 어, 뭐, 정찰을 해서 찾아서 잡아 죽여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반군을 잡아 죽여서 이때까지 약탈한 우리 약탈된 보급품을 뺐든지, 아니면은, 고스트 호텔로 가서 다시 한번 의약품을 챙기러 가든지, 어, 빨리 정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 정했으면 나이트 오퍼레이션이 내가 또 말해야겠구만, 약속해달라고. 어, 근데, 그 뭐냐, 우리 뭐냐, 일단은 총알을 몇 번만 정도 남았는지, 그, 레고니 가갖고 확인해 보고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연단은 뭐냐 그 미션 실패로 지금 총알하고 미션 뭐냐 수행으로 인해서 총알하고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럼 그 백신을 거래하죠. 오케이 백신하고 거래를 합시다. 어디까지 쳐줄 수 있는 말 빨리 좀 심하게 해봐 전화해가. 아 제발 공습 좀 해달래. 아니 공습보다는 우리 헬기를 업그레이드 하다고. 되면 우리가 예 5mm 30발 23 탄차 예 5.56 11탄차 예. 6.3mm 2탄차 그러면은 9mm는 아직도 넉한데 나머지가 조금 부족하네요. 그렇구만. 전기 좀 꺼요. 그러면 백신하고 거래합시다. 백신하고 무기를 거래하든지 종아기를 거래하든지 아니면은 헬기와 거래를 하든지 합시다. 어? 무장으로 가는 데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건 안타깝게도 힘들 것 같고 그 심하에 있다 그 백신 하나 정도 하고 거래하면은 백신 하나밖에 없는 거야? 아니면 몇 개 있어요? 거기 몇 개 있던데요? 한 개밖에 못 그렸어요. 한 개밖에 없던가요? 여러 개 있을 것 같은데 예 위 최상층만 뒤져봐가지고. 아 그래요? 일단은 그러면은 백신 한 개 돈이 좀 되니까 그 갖고 우리 헬기를 바꿀래요? 아니면 무기를 바꿀래요? 여긴 백신 좀 줘봐요 일단. 나한테 없어요. 누구한테 없어요? 누구예요? 어? 그 백신 저 두 종류인데 알약이랑 주사기. 아 그래요? 근데 주사기가 더 비쌉니다. 아 주사기가 더 비싸요? 무슨 실업봉입니까? 뭐 마약이야? 뭔 주사기 주사기는 효과가 바로 빠르게 나타나잖아요 알약보다. 아 그래요? 자 그러면은 지금 백신인 사람 누구예요? 뭐야 누가 먹었어? 일단 난 아닙니다. 너 씹었어 22억짜리를? 헬기인 맞춰서 헬기? 아, 핵이 있나? 야 잠시만! 야 미친! 22억짜리 누가 씹어먹었다고? 42억 아니야. 아니 내 놈이 가져왔잖아요. 아 그니까 난 핵에 넣어놨지도 않으니. 그럼 누가 사탕 먹는 잠시만. 것으로 봤습니다. 자기가 모래 멈춰 움직이는 사람이 범인이야. 야 움직이지마! 움직였어 이거. 어 움직이지마! 야 22억짜리 그 누가 그 사탕 아니야 누가 먹었어?
42입니다. 42. 45 미친 누가 먹었어? 일단 저는 끝까지 저는 헬기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나는 방송으로 깔 수 있어. 나한테는 구급 상자 두 개밖에 없어. 저는 헬기 안에 넣어놨어요. 아, 이걸로 깔 수 있어. 아그작 하는 소리가. 더 이상 이렇게 아그작 아그작 하는 소리가 들렸었는데. 잠깐만 다 여기 차례대로 둘러서 옷을 벗어보시오. 옷을 빼요. 나는 뭐냐 확인했고. 아야 씨 누가 이거 뭐냐 배터리 깐다. 빨리 좋은 말 할 때 빨리 하시오. 배터리 깐다. 확인됐고. 오장모육부 막 뒤져본다. 확인된 사람 뒤로 가. 확인된 사람 뒤로 가. 자 여기서 합시다. 여기서 건물을 해서 이 여왕은 들어가는 걸로 하자고. 스카이 이어서 있고. 일단 네드님 되세요. 네드 통과된 사람 여쪽 오른쪽으로 넘어가. 아 검사하는 사람 빨리 엎어서. 왜 예. 한 명씩 엎어서. 확인해봐. 응 들으시라고만 들어가요. 오지 마요 그런 거. 오케이 다음. 아 거기 내 집이요. 비키시오 대통령. 확인해봐. 옆집이요. 없어요. 없어. 오케이 입고. 어. 다음. 들어간 거야. 야 씨 뭐 어디 간 거야? 아까 아그작 소리가 들렸었는데. 아그작 소리가 들렸다는데? 아니 주사기를 씹어먹어. 아니 주사기 안가 정답. 아까 뭐 헬기 열어봤을 때 헬기 안에 있었는데? 헬기 안에 그 뭐냐 방사능 표시돼 있던데? 확인해봐. 없어? 확인 없어요. 야 마지막인데? 된 사람 들어가요. 야 마지막이잖아. 백수 등발가니까? 예. 산화하는 거야? 님 몸을 뒤져봅시다. 오케이. 나와봐. 님 보세요. 보세요. 아니 빨리 먹어. 야, 휴대폰은 뭐야 이거? 아 이거 저 무전기. 아 무전기에요? 자 봐요. 난 아무것도 없어. 보자. 확인해봐. 레고님이 들고 있다 했지 않아요? 근데 교체? 떠났어요. 그건 나도 없습니다. 안에 없어요 아무것도. 설마 받아서 그러? 야 가만히 있던 백신이 어디 간 거야? 우리 벌스 탄 겁니까? 아까 누가 던진 거 아니야? 백신을? 44억짜리를? 우리 그거 있으면 헬기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데? 아까 우리 총알은 어떻게 그러냐? 총알하고 뭐냐 사람들 옷 다 날린 거지. 42억짜리 누가 차왔어. 이런 미친! 자 그러면은 야 지금 밤되기 전에 빨리 무장하고 고스톡으로 날라가서 제일 상층미에 있는 거 확인해서 빨리 무장해! 빨리 빨리! 제일 상층에 찾았으니까 그 입구층에 하나 있어요. 입구층에 입구층에 하나 있는 걸 확인됐어요? 난 아버지 시체를 먹어야 돼. 최상층에 있는 거고 입구층에 하나 있다고 연락했어요. 오케이. 야 빨리 뒤져! 언니! 예. 제가 최상층을 가겠습니다. 전 아버지 시체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잠깐만 헬기가 왜 저 혼자 움직였지? 아 타고 있구나. 헬기 시동 꺼려요. 헬기 시동 걸어야 지금 당장 날라가고 빨리 확보하고 빨리 날라와야 돼. 시간이 없어. 나이트 오퍼레이션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저거 괜히 문제 생기면 골 아프니까 빨리 해결해야 돼. 시간 없습니다. 빨리 정비하고 빨리 갑시다. 지금 6시야 벌써? 와 벌써 6시네. 곧 밤 되겠는데? 밤 되면은 진짜 이때부터는 좀 힘들어진단 말이야. 보자. 와 어이가 없다. 야 씨 무슨 총이 없어 저가. 뭐 이런 일이 생기지? 도태강이다. 어이가 없네. 아. 야투 아직까지 지원 못 받았어요. 우리는 지금 쪼랩이라서. 빨리 출발! 고! 빨리 출발! 해지 전에 갔다 와야 돼! 해지시 8시 8분! 야, 빨리 서둘러야겠네? 카피! 와, 우리 칸 뻘짓한 거야, 이때까지? 뭐야, 이게? 어디에 날려? 일단은, 최대한 빠르게 가서 헬기를 넣어줍시다. 웬만하면은 헬기 붙여갖고 양쪽에 승객으로 타있는 사람을 뛰어내립시다 그냥. 일단 세면서 주세요.
오케이. 카피 카피. 이동 이동 이동. 이번엔 빨리 백신하고 이제 보급품 많이 챙겨와야 돼. 그래야 거래를 해갖고 야투를 받든지 아니면 시간을 돌리든지 해야 됩니다. 시간을? 몰라요. 여기는 미래입니다. 불가능한 건 없어요. 인공위성이 다 해주겠지. 몰라요. 어떻게든 되겠죠. 갑시다. 하나 말해주세요. 예? 그리고 그냥 당근 베이스 좀 확인해주세요. 절대 당근 베이스 뭐냐? 우리 슬슬 밤 되면은 우리 조명도 새야 되죠. 네, 그리고 좀비가 더 많이 될 거예요. 아니 좀비가 우리 인식 못 하지 않나? 근데 저 왼쪽에 저 군사 기지 같은 건 뭐예요? 아주 훌륭해 보이는데? 갑시다. 저 왼쪽에 보여줍니다. 오케이. 자, 전부 다 주의하시고. 방금은 헬기 앞에. 방? 식당 없어. 헬기 한 대와 스라이더가 있는 걸로 추천. 그냥 방. 지체 남아있나? 지체 죽어 없어졌나? 네요. 지체 있어요? 흔적거리는 있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목표는 다 정해져 있죠? 자기 역할 충실하시오. 뭐냐 모리조는 이제 최대한 부터가 내려갖고 빨리 챙기고. 오케이 조심. 오른쪽 투하 준비. 조심 조심. 떨어지는 거 조심하시고. 아, 로토 되나? 아니다, 제일 밑에 그냥 저기 내놔줘갖고 가면 안 되나? 저 중간에 저 넓네. 1층 넓네, 저기. 이거 위험할 텐데. 괜히 로토 나가면 우리 다 죽어. 자, 좀비들 벌써 우리 냄새 맡고 몰려옵니다. 1층에서 뛰어 올라가는 게 더 빠를 것 같다. 오른쪽 투하! 오른쪽 투하! 오케이 투하! 자 헬기 돌리고 올라가 왼쪽 투하 준비. 왼쪽 투하 고! 제일 위에서 봅시다. 백신 먼저 챙기도록. 오케이 옥상에서 봅시다. 3층에서 고고고고. 아니 그냥 쏴. 발포. 오케이 여기는 비엠. 그 시체 자리하고 도착. 백신 챙기겠음. 뭐야? 다 파괴될 수 있으니 조심하게 와봐. 하피. 스카이님 안녕. 스카이님 안녕. 새로 오신 사령관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BM3세라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다른 대원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우리의 불미의 착각이 있어갖고 아하 빠르게 작전을 수행중입니다. 그렇구만. 여 작전 지도관은 우리 아버지가 갔다는데? 예, 전사하신 것 같군요. 어! 아, 뭐야! 우리 아버지 전사했다고 이게 뭔 소리야! 아버지! 아주 완벽한 사령관이었습니다, 아마도. 그건 뭡니까? 자, 그러면은 대충 브리핑을 드립시다. 현 상황을 대충 알려주시오. 통신이 아주 바쁘구만. 저희는 아까 호텔에 가서 어허? 백신 회수를 위해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렇구만. 지금 현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작전이 거의 완벽히 해서 돌아온 순간 어허? 깨달아 버렸습니다. 예? 우리에겐 백신이 없다는 것을. 이런 미친 백신이 어디 간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재빠르게 작전을 다시 투입하여 지금 백신을 다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구만. 그 백신 한 개하고 뭔가 바꿀 수 있는 건 어떻게 됩니까? 전화해봐야죠. 전화번호가 어디 있어? 전화번호가 어디 있잖니 이 양반아. 아니 전화번호가 어디 있다니? 봅시다. 어디? 오 정보 얻기. 어 정보 추가. 그렇구만. 뭔가를 먹었구만. 근데 아무 정보도 아니야. 오케이. 위성 전화 전화번호를 얻었다. 근데 이 마우스는 뭡니까? 노트북 마우스. 여기는 내도요 내도요. 무선입니까? 네 무선이요. 오 훌륭하구만. 다시 말해주길 바란다. 여기는 내도요 내도요. HP 들린지? 들린다 오버. 지금 알약이 아닌 지금 주사기 백신을 들고 가고 있다고 알린다. 확인 봐라. 상온에 노출되면 파괴될 수도 있으니 절대 바닥에 떨고 있지 말라고 전한다 오버. 확인. 그리고 뭐 적의 세력은 얼마나 됩니까? 적의 세력이요? 예. 한 명한테 막 떠이고 있던데. 아니 그러면 안 되죠. 뭐 반군이 어떻게 어떻게 있다 해야 되는데 뭐 한 명이 다 떠이고 있다니? 이 프로젝트는 전 세계가 참여한 특수 프로젝트요. 아 뒤에서 작잖아요. 자 어쨌든 그렇구만. 여기 뭡니까? 네? 여기는 뭡니까? 여기요? 예. 아주 완벽한 죽은 사람도 소생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목숨을 책임지는 의료시설입니다. 왜 확실한 게 하나도 없구먼! 여기 누우면 편안합니까? 여기에 누우면 한 시간에 피가 일씩 오른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렇구만. 편안하구만. 그리고 뭐냐 현장 나간 대원들은 언제 돌아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떠한가? 현재 기한 중이라고 알림. 알겠다 오버. 지금 돌아오고 있답니다. 그렇구만. 백신은 어떻게 됐습니까? 몇 개나 됩니까? 주사기 형태의 백신 하나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렇구만. 야 누부실래요? 억수로 편한데? 썬텐? 1인용이라서 썬텐 썬텐? 가려졌어. 뭐야 이거? 아무 효과가 없잖아. 자 그러면 이제 슬슬 밤이 될 텐데 여기에 뭐냐 전등을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전등 있습니다 이거. 어디요? 켜져 이거. 예? 켜져요? 네 이거 밤되면 켜져요. 오. 아 이거 그리고 이건 할아버지께서 남기고 가신 유품 주부로입니다. 오 아니 뭐 할아버지? 예. 아버지는 이거 왜 안 썼대? 할아버지가 뭐냐 전투에 나가셨다가 이걸 깜빡하고 안 들고 가셔서. 그렇구만. 그대로 남겨졌죠. 그렇구만. 우리 아버지는 이 총의 존재를 모릅니다. 뭐야 그건. 아버지는 이 총도 모르고 전사하셨구만. 헬기 오는구만. 갑시다. 우리는 본부 상륙파 간다고. 드디어 오는구만. 이경! 저런 머리야 이번에 새로 여기 파견된 BM3세라고 합니다. 네, 대원들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과가 어떻게 됩니까? 주사기 하나, 다른 의약품 같은 건 어떻게 됐습니까? 오 야식이 하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기를 반납 후 뭐냐 짐을 푸신 후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비경! 반갑습니다. 저는 비엔 오라이버 4 오라이버 4세집 5세 안 나왔다 이번에. 갑시다. 데자뷰인 것 같아. 그러게 말이에요. 뭔가 새로 부임한 부대인데 아주 훌륭하네. 이거요? 네. 플레이어 시리즈 하나 가져왔어요. 그만. 어? 어? 자, 총기하고 다 반납하시고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예. 이 시설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시설이요? 헬기 이륙할 때 캐터폴트 슈터도 있고 아주 착륙 허가 너무 많이 내려주고 착륙 허가 불허해도 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여긴. 여기서 뭐 전투기도 이렇게 가능해 보이고 심각하구만. 조용해요. 간다. 스카이님 뭐예요? 네. 내가 먹어버리면 내가 생각하는데 여기서 애드온 비행기는 이륙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밀 프로젝트에 아 애새끼 또 오네. 에요 또 어디서 뭐 이상한 소리 들려? 차차 누가 들어갔나요? 감염된 것 같은데 이상한데? 나는 좀비한테 맞은 적이 없어. 아까 헬기가 좀비한테 맞은 적 있잖아. 아 나는 그때 맞은 거 아니야? 유리창을 뚫고 쏜다고 뭔가 아니 그 유리가 없다고. 오케이 갑시다. 정면에 때렸어요. 그래서 확실히 맞잖아. 아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전사하셨습니까? 예? 저도 몰라요. 조용하게 말아. 네, 조용히 좀. 제가 봤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소리와 함께 죽었어요. 아니 소리가 없었어요. 저게 저격에 의해 죽었어요. 저격이라니! 죽었습니다. 용감하게 전사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시체는 제 앞에서 물어뜯겼습니다. 하하. 일단 쉽시다. 정비 좀 뭐냐 멘탈 정비 후 뭐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냐 본부장교는 본부장교 들립니까? 들립니다. 그 뭐냐 발 앞이지만 귀찮아서 무전치겠습니다. 그 뭐냐 백신 그 빨리 연락해갖고 얼마 쳐주냐고 빨리 물어봐요. 공기 좀 줘요. 중화기. 네, 중화기나 미사일이나 아니면 뭐 기관총이나 한번 물어봐. 예? 지금 백신 가격이 떨어져갖고 35억으로 내려갔답니다. 야 그래도 야 무슨 헬기 사겠구만. 백신 가격이 떨어졌다는 건 백신이 그만큼 양산됐다는 거 아닙니까? 야 백신 가격이 올라야지 왜 떨어지지? 양산된 건가? 아니 누가 다른 놈들이 판 거야? 뭔가 백신 작을 해서 팔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구만. 그 보니까 그 좀비컴 제트컴 프로젝트에는 우리 말고 다른 부대가 좀 있는가 보구만. 네 많죠. 전 세계 활동 중인데. 뭐야? 또 뭐야? 누가 더워서 빠졌나봐요. 아니 양산이 아니라 누군가 계속 팔고 있다는 소리죠. 우리 말고 다른 팀이. 그렇구만. 나중에는 다른 부대하고 이제 전쟁도 해야 돼? 이쪽으로 넘어갈까? 넘어간다고 방금 이 사람 위험한 발언은 반동이다! 야 이거 영창도 만들어서 집어넣읍시다. 지금 모델합니다. 영창? 들어놓았다 두고. 아 지금 본부에서 연락이 또 왔는데 예 방군이 예. 그 백신 찾아서 거액을 요구하면서 시가보다 더 비싸게 받고 판다고 하던데. 그럼 반군 소탕을 준비하겠구만. 그래서 저들의 무장이 아주 빵빵한 겁니다. 그렇구만. 우린 장교군이기 때문에 별로 안 쳐져. 뭐야? 야 뭐야! 안돼! 원래 그 사람 텐트가 부서졌어! 이런! 텐트가 다섯 개 중에 한 개가 부서졌어! 그렇다고 아무도 사람을 죽었다는 거를 아무도 안녕하세요 사세입니다. 사세야 야 사세가 등장했어. 그대 아버지는 텐트에 끼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누군지 주무시다가 몰라도 주무시다가 자연사 하셨습니다. 자, 아 주무시다 자연사 한 거예요? 네. 근데 이거 좀비가 될 수도 있지 않나? 브래버니 커먼 그 뭐냐 커먼 그 다른 사람 태우면 건드리지 마세요. 네. 자 앉으시오. 다 불을 피시고 얘기를 합시다. 앉으시오. 야 씨 텐트를 일단은 그 모자 커먼 일단은 뭐냐 다 모여 불을 켜고 다 모여 보시오. 텐트 하나 삽시다. 예 긴급 임무 성실히 들어왔습니다. 어떤 거요? 방군이 소피아 레이더 기지에 백신을 가지러 가고 있다는 정보입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털어야겠구만. 하지만 우리는 지금 무기가 그렇게 많지 않소. 방금도 조지고 백신도 들고 오면 뭐 많이 해드리겠다는데. 그럼 또 말이 틀려지지. 그럼 뭐 준답니까? 보상 한번 들어봅시다. 네.
보스토크나 휴론 정도에 아 그거는 너무 심했고 우리 지금 헬기 봐요 그냥 오로카 정도만 해도